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의 하나님. 다시 한번요. 용서의 하나님. 네. 자, 오늘 말씀 요나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자,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거나 또는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장발장은 그런 선입견 때문에 여기서 한숨 잘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기서 좀 머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다 거절당하고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한 신부님의 저택까지 오게 됐어요. 하룻밤 쉬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다 외면하던 그 이 장발장에게 자, 이 신부님은 어서 오세요 하고서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꺼내는 은쟁반 꺼내서 거기다 음식을 차려주시고 또 게다가 은촛대를 이렇게 꺼내서 아주 귀하게 귀한 손님 모시듯이 이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찰하고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경찰이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신부님 댁에 있는 이 귀한 은쟁반을 훔쳤습니다. 제가 잡아왔습니다. 딱 이랬어요. 그러면 신부님이 어때야 돼요? 원래 어때야 돼요? 이야기 아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신부님이 아니 내 은쟁반을 가져갔습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신부님은 어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죠 알고 있었죠. 사정을 알고 있었고 해서 오히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 장발장이랍니다 환대하고 네 이렇게 즐겁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네, 잡혀왔어요. 은쟁반 요거 여기서 네 이 사람 잡았습니다. 네 아니 내 은쟁반 이런 게 아니라 이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어제 준 그 은촛대 그것까지 줬는데 왜 그건 안 갖고 가셨어요? 도리어 이 장발장이 보호해 줬어요. 그렇죠? 자,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훔쳐간 것만 해도 민망한데 그리고 또 죄송스러운데 오히려 자기의 그 허물을 감싸주시고 도리어 이 민망한 이 상황을 벗어나게끔 해주신 이 신부님한테 감격 어린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여지껏 이 장발장은 용서를 받았던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갔다 왔었던 그 죄목이 뭐였어요? 장발장 책 읽어본 사람들 뭐였어? 뭐였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거였죠.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것을 가지고서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그 용서함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장발장은 이 신부님 덕택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그리고 우리는 알죠. 이 용서함을 받았던 이 장발장이 후에 나중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몰래 선행을 많이 했다. 그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진짜 실제로도 있을 만한 이야기. 자,
오늘 그 용서,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말씀 속의 배경으로. 자, 시대는 어땠냐면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그 근처에 아시리아, 즉 아수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큰 강대국 나라하고 맞붙어 있을 때였어요. 그 강대국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공격하고 많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랬던 나라였어요. 자, 여기 보세요. 표정들은 슬프죠. 괴롭히고 죄가 있어서 괴롭힌 게 아니라 이 아수르의 그 욕망 때문에. 이들은 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힘이 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때에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얘야, 요나야, 그 아수르 사람들이 사는 그 니느웨 성읍, 여기가 아수르의 그 수도, 그 성읍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많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많은데 회개하라고 해라, 회개시켜라. 그러면 내가 그 아수르 완전히 내 심판할래다가 그래도 용서할 거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옛날에 역사 속에서 되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했었던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섬나라, 그렇죠? 이웃나라. 그 나라에다가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하고 수탈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까지 다 수탈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아, 일본이 회귀하고 하나님한테 가야 돼.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가기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 반대로 생각해 볼때 어렵겠죠. 바로 이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나는 이 사람들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얼마나 괴롭혔어요 하고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어디로 갔을까? 띠딩, 여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려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흥, 이 사람들 벌 받아야 돼요 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자, 다시스로 가는 이제 배를 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배가 풍랑을 만나요. 풍랑. 배가 풍랑을 만나면 배가 어떻게 잘갈수 있어요? 막 풍랑을 만나면 막 잠수함 하면 되죠. 이거 안 되죠? 풍랑 만나면 그대로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준사님이 그 군대 생활을 해군했죠. 해군 생활했는데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태풍이 오면 해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북한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태풍이야. 태풍. 태풍이 오면 다 배는 다 힘들어지거든. 배를 타고 이제 태풍이 이제 저 멀리서 온다고 들려와요. 그러면 이제 도망을 가야 돼. 우리는 태풍을 피해서 안전한 항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철선 있잖아, 철로 된 배잖아 우리가. 그렇지, 함선, 그 전투함이니까. 근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배에서 저 밑에서 있었는데 쪼그덕 쪼그덕 소리가 나요. 마치 배가 쪼개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풍랑이 심할 때. 근데 옛날에는 그 철선도 아니라 심지어 나무 배였는데 더막 여기저기 으깨진 소리 나고 쪼그덕 쪼그덕 그죠? 죽어가는 그 느낌. 자, 그때에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서 갔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이 그럼 용서해 줄 거다. 너희들은 구원해 줄 거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서 요나는 어떻게 돼요? 물속에 풍덩 빠지고 그 풍랑은 다시금 잔잔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바닷속에 빠졌을 때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물고기야. 그렇죠? 어떤 물고기 종류인지는 안 나왔어. 근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렇죠, 꿀꺽 삼키죠. 저 사람이 어릴 적에 잘못 생각했던 게 있어요. 꿀꺽 삼켰다고? 그럼 물어 뜯어서 삼켰었나? 그건 아닌 거예요. 꿀꺽 그냥 고래상어 정도 되는 것 같아.
꿀꺽 삼키고 이 물고기는 그리고 그 요나를 3일간 뱃속에서 있게 한 거죠. 그러면서 3일간 뭐 했을까 요나는? 그 안에서 뭐 했겠어? 그래, 기도했겠지, 그치? 할할거뭐 없잖아. 아유, 재밌네. 여기서 뭐 체조해볼까 이런 거안안 나겠지, 그치? 기도했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했겠어? 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죠? 기도를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뭐 타이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딱이 물고기가 뱉어내요 육지에. 그리고 요나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나가 그 3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그쵸?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 깜깜한 속에서 축축한 그치? 그 냄새 나는 그 속에서 생각해 봐. 그 속에서. 그치? 살려만 주십시오. 이제 하고 진짜 이제 아무리 묘했지만 결국 니느웨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 정말 심각합니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한 나라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이 올 겁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쳐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거라고 심판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요. 심지어 이 성을 걸어 다니려면 커가지고 3일이나 걸리는 그큰 거리인데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단 하루 만에 그걸 했대요. 생각해봐, 그쵸? 갈급했겠죠. 목숨만 살려주셨으니까 나 빨리빨리 해야 돼, 진짜. 하고서 요나가 열심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회개하는 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이들이 아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거 많은 것 같아. 신 앞에 용서하자. 그리고 무릎 꿇어서 왕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런 시간이 옵니다. 금식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폭력을 멈춰라. 이렇게 니느웨 성읍이 회개를 해요. 누구 때문에 그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야? 요나의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이 요나는 생각하죠. 자, 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이제 저 성읍을 지켜보자. 자, 하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는 간단하게 안 나오지만 방넝쿨이라는 그 식물 밑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햇빛을 피해서 햇빛이 뜨거운데 근데 그 방넝쿨 이파리를 누가 갉아먹었게? 그치. 어떤 벌레가 갉아먹어? 애벌레인지 뭔지 그치? 입을 금세 갉아먹었어. 저기서 쉬고 있었는데 햇볕을 피해서 쉬고 있었는데 아니 다시 뜨거워지는 거야. 딱 봤더니 방넝쿨 잎들을 다 먹어버렸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막 불평을 해요. 아 열받아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나면서 짜증을 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그 방넝쿨 그 이파리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하찮아 보이는 그것조차도 소중히 여겼는데 하물며 네가 생각한 이 니느웨 성읍의 그 수많은 생명들 나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겠느냐. 그들도 다 물론 죄가 있었더라도 소중한 이들이다 하고 그 메시지를 줍니다. 요나가 그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은 모두 다 귀하고 모두 다 소중하구나. 내가 죄가 있다, 저 사람이 죄가 있다 그래서 같이 죽여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냐면 설령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실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이 요나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그 메시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용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동생이랑 아니면 뭐 친구랑 지내다가 싸웠어. 싸웠는데, 서로
그 친구가 잘못했어요. 아니, 얘가 먼저 잘못했어요. 막 싸우다가 계속 싸우면 끝이 안 나죠. 그렇죠? 그 싸움이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가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생명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죠. 죽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싸우면 싸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지만 그 싸움이 만약에 벌어졌어도 그래도 누군가가 한쪽이 용서하기 시작하고 또 이쪽이 같이 용서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그 허물을 덮고 해서 다시금 회복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여러분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기 형이나 동생이나 다 용서하죠? 누나나 다, 뭐 서로 뭐 잘못한 게 서로 있을 때도 있지만 용서하고 있죠? 마음속에? 그때 그 잘못한 거 있지나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지 않죠? 그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우리 저기 어린이 친구들도 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앙심 있어도 안 놀아 이래도 그래도 잘못한 게 있어도 또 아유, 내가 또 실수했나 보다. 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본받아서 나도 용서하고자. 용서가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이제 꽃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용서를 이 요나는 오늘 깊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 잘못할 때 많죠? 우리 스스로도. 자, 우리가 그 잘못한 게 있을 때 회개할 때그 죄를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게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그때 아유 점점 멀어지니까 아유 더 이상 이제 끝났어 이제 아유 더 이상 나는 이제 안 받아주실 거야 이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시금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를 했는데 안 받아주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용서를 받지 못하지만 그 회개 그래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감사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이웃도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금 품으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때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또 떠올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용서의 마음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해의 마음을 주님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넓은 마음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통합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웃들이 있다면 형제, 자매, 부모가 있다면 용서함으로써 다시금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아량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키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